자, 그 다음에 몇 번 했습니까? 53번, 그지? 몇 번? 53번. 갑은 X 건물을 을에게 매도하고 점유율을 이전하고, 을은 X 건물을 사용 수익하면서, X 건물의, 보존 개량을 위하여 비용을 지출하였고, 하였다. 근데 갑과 을의 매매 계약은 무효인 법률 관계로 오른 것. 자, 그럼 만약에, 자, 을이 매도해서 점유율을 이전했는데, 을이 사용 수익하고 있었는데, 매매 계약이 뭐가? 무효가 됐다. 뭐가 됐다? 무효. 그지? 자, 근데 만약에, 을이, 악의 점유자는, 악인 경우에는, 뭐다? 과실수칙권 있다, 없다? 없다. 선인 경우는 과실수칙권이 있고. 그지?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또 조심해야 되겠죠? 시험은 뭘 가지고 낸댔노? 그 악의 가지고 낸댔잖아. 저번주에 가르쳐 줬잖아. 그지? 선의의 점유자의 무슨 수치권이 있다? 과실 수치권. 수치권이 있는데, 선인 경우는 뭐 과실을 수치했다? 뭐 돌려주지? 않는다. 그래서 선의의 점유자 과실 수치권 범위에서는 이득, 부당이득, 이득이란 부당이득 이런 단어 있다 없다? 없다. 그치? 없고, 무슨 배상은 있을 수 있다? 손해배상은 있을 수 있다 없다? 있다. 선일지라도 잘못이 있는 경우. 자, 근데 악의 점유자는 빨리 읽더라. 과실을 수취했다. 반환한다. 수취한 과실 플러스 뭐까지 붙여서 이자 붙여서 뭐한다? 반환 한다. 요는 수취했다 돌려주지 않는다. 요는 수취한 거는 뭐한다? 반환 하고. 근데 만약에 과실 악의 점유자인데 과실을 수취 안 했단 말이지. 안 해도 두부류 수취했으면 무조건 돌려주고 수취 안 했다 수취하면은 뭐까지 붙여서 이자. 근데 수취 안 했다 과실로 잘못으로 이게 중요하다. 과실 없이 못했다. 과실 없이 과실을 수취 못했다. 보상 의무 물어주는 경우 없다. 근데 뭐 과실로 수취 못했다. 요건 무슨 의무 있다? 보상 의무 있다. 물어준다 하는 거 꼭 기억한다. 요거 뭐를 가지고 내냐면 요거 가지고 잘 낸다. 요거 악의 점유자. 이거는 이미 이제 효용이 끝났다. 이거 효용이 끝났다고. 그럼 여러분 저한테 배웠잖아요. 근데 아직까지 다른 데서 배운 사람은 이거 기억하고 있건 이거 안 나온다 이제. 이거 나오면 이거는 당연히 맞춰야 된다 이런 거는. 우리 여기 무조건 합격하자고. 합격하는데 아까 이야기했죠. 요거까지만 공부하면 아까 1부터 10까지가 있는데 9. 요거까지 해야 얼마? 10. 주로 낸다 요거 낸다고. 악의 경우 과실 수취권이 인정되지 않고 선의의 을은 갑에 대하여 통상의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가 아니고 뭐 없다 근거 대라. 그럼 거기에서 근거를 대라고. 읽으면서 빨리 사용 줄쳐라. X 건물을 뭐 하면서 사용 수익하면서 고 줄쳐야지. 그러면 이 사용 수익한 거를 이걸 뭐 과실 수취권이라 한다. 53번 지금 보고 있습니다. 몇 번? 53번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그 둘째 줄 뭐 X 건물을 사용 수익하면서 하면은 이걸 사용 수익하는 걸 뭘 수취했다? 과실을 수취했다. 이게 과실을 수취한 경우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할 수 없다. 2번도 X, 3번 가액의 증가가 현저하는 경우는 을은 무슨 비?
유익비는 과실 수치와 관계없이 유익비는 무조건 남아있으면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3번 정답. 선의의 어른, 갑에 대하여 점유 사용함으로는 이익. 이게, 자, 선의의 어른 주어권고, 점유 사용으로 인한 이익, 이걸 과실이라지. 과실 반환 의무 있다 없다? 없다. 어른, 비용 사한 청구권을 비용을 지출한 때가 아니고 뭐, 언제? 반환 청구 받은 때. 뭐 받은 때? 반환 청구 받은 때. 지출 즉시가 아니고 뭐, 반환 청구 받은 때. 자, 그 다음 54번 갑니다. 갑과 을이, 대지 및 주택을 이웃 하고 있다. 상린관계, 그지? 여러분, 주택의 일부는 경계가 될 수 없다가 아니고 뭐다? 있다. 이 기출 문제 그대로 해놓은 거다. 그 다음에 뿌리가 핵심 단어다. 뭐가? 뿌리가 경우 꺾고 임의로 있다 없다? 있다. 근데 가지가 하면은 몇 단계? 2단계. 뿌리가 하면은 뭐? 1단계. 임의로 제거할 수 있다. 그래서 맞는 거 몇 번? 2번. 3번 어디다 동그라미? 3번 어디다 동그라미? 주택에 동그라미. 4번은 어디 동그라미? 임의로 동그라미. 그 포인트가 3번은 주택이지. 주택에 들어갈 필요인 건 반드시 승낙받아요. 판결로 된다 안 된다? 안 되고. 그러면 만약에 필수적인 경우라 하더라도 무조건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라 뭐 청구해가지고 뭘 받아야? 승낙. 임의로 있다 없다? 없다. 3번은 여러분 주택하고 토지하고 다르죠. 주택은 반드시 승낙 못 받았다 판결된다 안 된다? 안 되지. 토지는 뭘 뭐 승낙 받아야 되고 승낙 못 받으면 뭘 받아서? 판결. 그러면 결국 3번에는 핵심 단어가 토지인지 주택인지. 4번은 뭐 임의. 5번은 핵심 단어 쭉 읽어갖고 여러분 부자임 보면은 여러분 인터넷에서 공부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 보면 있잖아요. 쭉 읽으면 되는 줄 알고 선생님 뭐 법이 왜 이렇게 그 사람은 내가 보면은 선생님 저는 바보예요 하는 말하고 똑같다. 쭉 읽는 거야. 선생님 가르치는 대로 핵심 단어 빨리 찾아라. 완성이 핵심 단어지. 완성이 눈에 보여야지. 만약에 경계로부터 반미터 이상 거리를 둬야 되는데 두지 않고 건물을 완성했을 때 완성했거나 이미 몇 년이 경과? 1년 하면 철거 청구 없고 무슨 배상만? 손해배상만. 그러면 1년 안 돼도 이미 무슨 성? 완성 핵심 단어지. 55번 부동산 점유 틀린 것. 취득시효 완성자로부터 점유를 승계한 양수인은 주어권고. 자, 지금 20년 됐다. 몇 년 됐다? 20년 된 사람으로부터 점유를 이전받았다. 여전히 취득시효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취득시효 완성을 이유로 소유자 직접 안 되고 앞 소유자를 모여 대위해서, 그지? 이걸 어떻게 표현합니까? 점유는 승계하지만 효과는 승계하지 않는다. 이렇게 한다. 자, 앞 사람이 20년, 자기가 3년. 그러니까 원소유자가 돌려달라면 23년 해가지고 취득시효 주장하지만 효과는 직접 안 되고 앞 사람을 모여 대위하여. 그래서 직접 권한은 없다. 5. 완성을 원인으로 끊고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하여 가지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은 무슨적이다? 채권적이다. 너무 쉽죠? 요거는 거지. 취득시효 등기 청구권은 무슨적? 채권적. 그 다음 3번 끊으라. 후, 때, 완성 후, 아직 등기 안 하고 있는 경우 소유자가 목적물을 제3자에게 처분한 때, 소유자는 취득시효 완성 사실을 알아는 여부를 묻지 않고, 점유자는 안고 끊고, 점유자는 소유자에게 불법행위 손해배상이 있다가 아니고 뭐다, 알아야 불법행위. 지금 무슨 말 하는 줄 알겠습니까, 그거? 몇 년? 어리 몇 년 됐다? 20년. 근데 뭐 안 하고 있는 사이에, 등기 안 하고 있는 사이에, 갑이 누구에게 병에게 처분했단 말이지? 됐습니까?
자, 갑이 20년 지나고 나서 처분해서 점유자는 양수인에게는 주장할 수 없고, 근데 완성 당시 악이 알면서 처분하면 불법 행위를 이유로 무슨 배상? 손해배상. 그래서 그러면 자, 끊어라. 다시 3번 후 끊고 뭐 때 끊고 완성 후 처분했다. 20년 지나고 나서 처분하고, 자, 소유자가 알면서 처분해야 무슨 행위? 알면서 처분해야 무슨 행위? 불법 행위. 모르고 처분했다. 어떤 책임도 물을 수 없다. 이렇게 하는 거지. 그래서 거기에는 때 끊고 알았는지 여부를 뭐하지 않고 묻지 않고 끊고 점유자는 소유에 대해서 불법의 손해배상이 있다. OX, X. 끊으면서 확실하게 끊어야 확실하게 내 가슴 속 깊이 의미가 온다고. 그래서 3번 틀리고 4번 타인의 토지에 설치된 경계선을 임의로 철거하고 지상 건물을 건축한 경우 됐습니까? 자, 경계선을 임의로 철거하고 그 지상의 건물을 건축한 경우 하면 뭐 불법 점유지. 무슨 점유? 불법 점유. 이 토지에 대한 점유 취득시효는 인정되지 않는다. 무슨 점유한 경우? 불법 점유한 경우는 취득시효 인정되지 않는다. 그 다음 후 끊고 점유자가 소유자에게 매수를 제의했다 하더라도 포기한 거로 인정되지 않는다. 맞습니까? 예. 이런 판례 두 가지가 있죠. 요거 완성 후 어떻게 매수를 제의했다. 시효 이거 포기로 보지 않는다. 시효 이거 포기로 보는 경우 또 있죠. 소유자가 점유자에게 막 당하면서 좋다 그럼 너 할 테니까 뭐 무슨 시효 주장하지 마. 취득시효 주장하지 마. 그래서 소유자가 점유자에게 돈 주고 점유자 돈 받고 상대방의 소유를 뭐 하면서 인정하면서 소를 뭐 했다. 취하. 하면은 시효 이거 뭐로 본다? 포기. 다시 상대방의 소유를 뭐 하면서 인정하면서 취득시효로 인한 소를 뭐 한다? 취하. 하면 시효 이거 뭐로 본다? 포기. 다시 금방 뭐랬노? 점유자가 소유 상대방의 소유를 뭐 하면서 인정하면서 소를 뭐 한다? 취하. 자, 그다음 56번 공유 갑니다. 옳지 않는 거. 1번 핵심 단어 지분 비율, 관리 비용 기타 의무는 무슨 비율? 지분 비율. 상속인이 없이 사망하면 다른 공인자가 무슨 비율로? 지분 비율로. 3번 줄쳐라 핵심 단어. 어쨌든 끊어라. 그럼 끊어봐라. 끊어봐라. 끊어라. 대하여 끊고 없는 한 끊고 전부를 청구할 수 있다. OX, X. 항상 여러분 사용료 부당이득 손해배상은 전부라는 말 절대로 없고 무슨 만큼? 지분만큼.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설명하면 다 수업 시간에 이야기한 거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제가 하는 대로 풀어야지 여러분 마음대로 풀면 안 된다고. 그럼 제가 하는 대로 풀면 여러분 70점 무조건 넘어간다. 다시 사용료 부당이득 손해배상은 무슨 만큼? 지분만큼. 여러분 공유 토지에 여러분 과반수권자가 배타적으로 쓸 수 있잖아요, 그지? 배타적으로 쓸 수 있잖아요. 그럼 사용 못하는 소수지분권자는 무슨 이득반환? 부당이득반환. 근데 과반수권자가 공유 토지에 건물 지을 수 있다 없다? 없다. 됐습니까? 건물 짓는 거는 전원의 뭐가 있어야 된다? 동의. 왜? 거기 신축 동그라미 하고 뭐라고 적어야 되노? 공유물의 처분 또는 변경. 공유물의 뭐? 처분 또는 뭐? 변경. 그래서 전원의 뭐가 있어야 된다? 동의가 있어야 된다. 과반수 가지고 X 안 된다. 꼭 기억한다. 공유 토지에 건물 짓는 거 그거 잘린다.
그 다음 5번은 어디에다 줄 쳐야 되노?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계속 줄쳐라.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 이거 뭐고? 타인의 권리 행사지. 뭐의 권리 행사? 타인의 권리 행사지. 보존행위이다 아니다? 아니다. 꼭 기억한다. 예를 들면 공유 토지를 제3자가 침탈했을 때 자기 지분을 가지고 전부 돌려달라 해야지. 갑이 을의 지분을 가지고 전부 돌려달라 하면 뭐 타인의 권리 행사라고. 느낌 왔습니까? 다시 줄쳐라. 어디에다가?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대외적으로 주장하는 것. 이걸 뭐라고 그랬노? 됐습니까? 넘어갑니다. 57번. 그냥 여기의 문제는 크게 어렵지 않고 그냥 평범한 문제들이다. 어떤 문제? 평범. 근데 지문에 보면은 가끔씩 좋은 지문들이 한두 개씩 꼭 들어있다. 57번. 다음, 갑이 건물 철거를 거절할 수 없는 거. 그럼 거절할 수 없다는 말은 뭐? 철거를 뭐 할 수 없는 경우? 거절할 수 없는 경우는 뭐 하는 거? 철거해야 되는 거. 뭐 해야 되는 거? 철거해야 되는 거. 문제 독해 안 되는 사람이 있다. 철거를 거절할 수 없는 거, 이 말은 뭐 하는 거? 철거해야 되는 거. 1번은 갑 소유 토지의 저당권이 설정, 갑이 건물을 뭐 한 후, 축조한 후. 됐습니까? 저당권이 실행, 어느 것만, 갑 아무런 말이 없으면 어느 것만 실행했다는 말이고, 토지만 실행했다는 거지. 토지만 실행하면 건물은 뭐 한다? 철거. 그럼 여기는 지금 일괄 경매할 수도 있고, 누가 지금 건물 지었습니까? 갑이 축조한 경우는 설정자가 축조하면은 동일하면은 무슨 경매할 수도 있다? 일괄 경매할 수도 있고, 뭐만 실행? 토지만 실행. 그럼 여기는 아무런 말이 없으면 뭐만 실행? 빨리! 토지만 실행. 경남인 건물 뭐? 철거! 그 다음에 2, 3, 4, 5는 법정지상권. 건물 철거 허용되지 않는다. 그 다음에 1번 끊어라. 중, 2번 중, 3번 중, 4번 중. 전부 다 뭐?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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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은 뭐고? 동일한 상태에서. 뭐한 상태에서? 동일한 상태에서 건물의 저당권 설정, 동일한 상태에서 건물의 전세권 설정, 동일한 상태에서 뭐, 토지을을 매수하여 이전 등기. 됐습니까? 4번은 여러분 정확하게 하려면 토지 매수하고 이전 등기 후 건물 철거 특약이 없는 경우 이렇게 해야 된다. 4번은 뭐, 무슨 철거 특약이 없어야? 건물 철거 특약이 없어야 법정지상권. 5번은 건물을 매수하고 이전 등기, 그지? 어쨌든 전부 다 무슨 지상권이 될 수 있다? 법정 지상권, 그지? 4번은 그래서 이게 그 4번은 만약 건물 철거 특약하면 건물 철거 청구할 수도 있다. 건물 철거 특약이 없어야 법정 지상권. 여러분 4번, 5번은 임의규정,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2번은 몇 조? 366조 법정. 3번은 전세권이니까 뭐? 305조. 그 다음에 2번, 3번은 무슨 규정? 강행규정. 4번, 5번은 무슨 뭐? 임의규정, 관습상의 법정지상권. 그럼 3번은 확실하게 법정지상권이 되려면 건물 철거 특약이 없어야. 그 다음 58번 지역권 옳지 않는 거, 그지? 여러분 공유일 때 취득은 몇 인? 1인 하면 다른 공유자도 뭐한다? 취득.
그럼 지역권은 반환 청구권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공유인 경우 권고, 뭐인 경우? 공인 경우. 자, 소멸시효가 나왔습니다. 소멸은 누구 소멸해야? 전원. 중단은 몇인? 1인. 중단은 다른 공장에도 효력이 있다.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그 다음 지역권은 여러분 반드시 붙어 있을 필요는 없다. 그래서 틀린 건 몇 번? 4번. 여러분 상린관계는 반드시 인접. 상린관계는 반드시 무슨 접? 인접. 지역권은 반드시 인접할 필요는 없다. 그래서 4번 틀리고 5번. 공유자 1인은 그 지분에 관해 토지를 위한 지역권 또는 토지에 부담한 지역권을 소멸하게 하지 못한다. 그래서 간단하게 여러분 용역지가 공유일 때 소멸 나오면 누가 소멸해야? 전원. 1인이 소멸시킬 수는 없다. 그치? 그 다음 59번. 갑은 자신의 건물을 을명의 전세권 설정해 주었다. 그 후 을은 전세권의 병명의 무슨 권? 저당권. 옳은 걸 모두 고르면 했죠. 그지? 자, 전세권의 무슨 권이 설정되어 있노? 저당권. 맞습니까? 예. 자, 근데 여러분 그죠? 요거는 늘 잘 나오는 내용인데 여러분 그죠? 자, 병이 무슨 건 저당권 해놨단 말이죠. 근데 요 기간이 만료해가지고 전세권 뭐 기간이 만료해가지고 전세권이 뭐하면은 소멸하면은 저당권도 뭐한다? 소멸하고. 그럼 일단 설정자는 누가에게? 어? 전세권자에게 전세금을 줘야 된다고 해. 그럼 주기 전에 요 돈을 전세금 반환 채권이란다 해. 반환 채권을 누가에게 주기 전에 빨리 설정자가 누구한테 주기 전에 전세권자에게 주기 전에 저당권자가 무슨 이 미리 압류해야 무슨 대위? 물상대위. 이미 줘버렸다. 저당권자는 아무것도 행사할 수 없고. 그럼 저당권자는 전세권 자체에서 실행 이런 말을 하면 OXX 고다.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자, 갑니다. 기억. 전세권의 존속기간 만료로 종료한 경우 그 전세권은 용익적 권능은 말소 등기 없이 당연히 뭐한다? 소멸. 오. 그래서 자 출치입니다. 용익적 권능은 무슨적 권능은? 용익적 권능은 땡 하면 무조건 뭐한다? 소멸한다. 이게 무슨 등기 안 해도? 말소 등기. 용익물권은. 그 다음에 니은 법정갱신. 자 건물 전세인 무슨 갱신? 법정갱신. 특히 법정이란 말 들어가면 뭐 없이? 등기 없이 누구에게나도 대항할 수 있다. 법정갱신, 특히 법정갱신 잘 나온다. 법정이라는 말 들어가면 뭐 없이 등기 없이 누구에게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병의 전세권 저당권은 전세권의 저당권 설정된 저당권은 피담보 채권을 수반하여 양도할 수 없다가 아니고 뭐다? 있다. 그 다음 을의 전세권 존속기간 만료로 종료한 경우는 병은 전세권 자체에 대해서는 있다 없다? 없다. 전세권 자체 잘 나온다. 이거 항상 종료. 전세권 자체는 안 되고 아까 전세금 반환 채권을 미리 뭐 해야? 압류. 주기 전에 다시 뭐? 주기 전에 무슨 이 미리 압류해요. 그래서 리얼. 그래서 맞는 건 기형, 니언, 리얼. 그 다음 60번 갑니다. 유치권. 1번 틀렸다. 이유 대라.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노? 언제고? 에? 변제기. 무슨 기? 변제기가 돼야 승립한다. 채권 승립과 무슨 또로 채권이 무슨 기가 돼야? 변제기. 유치권은 언제 승립하냐면은 채권이 무슨 기가 돼야 변제기. 2번.
핵심 단어 찾아라. 허여가 핵심 단어지. 허여하면 아직 무슨 기간 됐다? 그럼 유치권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때로는 여러분 단어를 가지고 찾고, 때로는 단어가 없을 때는, 때로는 단어가 없을 때는 그 단어에서 핵심적인 단어가 어떤 건지. 1번은 무슨 기, 변제기. 2번은 뭐, 허여가 되면은 뭐 유치권은 성립하지 않는다. 유치권 소멸한다. 무슨요? 허여. 무슨 기가 안 됐다? 변제기가 안 됐다. 3번. 어? 유치권 등기 안 하지. 지금 뭐가 바뀌었다? 소유자가 바뀌었다.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한 제3자 하면은 뭐가 바뀌었다? 소유자가. 참, 지금, 여러분, 갑 건데, 지금 어리 유치권 행사하고 있다고, 소유자가 바뀌어도, 소유자에게도 여전히 유치권 주장할 수 있다. 그지? 뭐 없이? 그렇지. 유치권은 원래 등기 안 하고, 그 다음에 어디다 출처해야 되노? 3번. 항상 문장이 가슴에, 가슴 속 와닿아야 된다. 소유자로부터 부동산을 양수한 제3자 하면 뭐가 바뀌었네? 소유자 바뀌어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여전히 대항할 수 있다. 그 다음 4번. 승낙 없이 임대했다. 일종의 무슨 반, 윗반. 유치권자는 취득한 차임은 변제 충당할 수 없고, 누구에게 반환해야 된다? 채무자. 와! 윗반을 했기 때문에. 무슨 반? 윗반. 위반 안 하고 만약에 정상적으로 만약에 동의를 얻어가지고 임대했더라면, 그 차임 자기 거 자기 채권에 깔 수 있다 없다? 있다 한 거지. 5번 와 틀렸노? 그럼 어떻게 하면 중단하노? 법원의 절차. 그래서 여러분 소멸시효의 중단하면 법원의 절차. 그럼 유치권자가 목적물을 뭐하고 있어도, 점유하고 있어도, 뭐하고 있어도, 점유하고 있어도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 그럼 소멸시효 계속 뭐한다? 진행한다. 그 다음 61번 갑니다. 갑의 X 건물을 임차한 을은 주어권 꼬 끊어라 제발. 그럼 X 건물을 보존 개량하기 위하여 병으로부터 건축 자재를 외상하러 공급받아 수리를 완료했다. 누가 완료했습니까? 임차인 을이. 누구 집을? 갑의 집을 누가? 을이 임차인인데 누구한테 자재를 공급받아가지고 병. 누가 완료했다? 을이. 그럼 을은 만약에 그죠? 그 후 임대차가 종료했지만 수리비를 상환받지 못한 을은 유치권 행사하고 있다. 틀린 거. 자, 을이 병에게 외상대금 채권을 지급하지 않으면 병은 X 건물에 대해서 있다 없다? 없다. 이유. 그렇지. 매매대금, 외상대금, 물품대금. 다시 뭐? 외상대금, 매매대금, 물품대금. 무슨 건 없다? 유치권 없다. 왜? 무슨 되겠습니까? 예, 꼭 기억한다. 다시 뭐? 외상대금, 물품대금, 매매대금, 자재대금 이런 건 무슨 건 없다? 유치권 없다. 을은 갑에게 유치권 행사할 수 있지만 누구? 병은 누구에게? 병은 자재대금을 가지고 유치권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재대금, 외상대금. 을은 유치권 행사할 수 있고, 을은 갑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담보 제공할 수 없고, 을은 수리유산 반들까지 받기 위하여 뭐 할 수 있다? 경매. 하지만 무슨 변제 없다? 우선 변제 없다. 그지? 그 다음에 만약 X 건물을 갑으로부터 양수한 정이 을에게 반환 청구하면 을은 유치권을 가지고 뭐 할 수 있다? 대항. 자, 만약에 그러면 소유자가 바뀌었다. 새로운 소유자에게 유치권을 가지고 반환을 무슨 절? 거절할 수 있을 뿐이지. 뭐 할 수 있을 뿐이지? 거절할 수 있을 뿐이지. 뭐 하라고? 변제라고 청구할 수는 없다. 그죠? 그 다음 62번 저당권 잘못된 거. 여러분, 저당권은, 여러분, 유치권은 반드시 유치권과 질권은 금방 뭐래노? 목적물을 뭐 하고 있어야? 점유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저당권, 저당권은 채권자가 목적물을 점유하지 않기 때문에 뭐한다? 등기. 그래서 저당권은 무슨적 효력이 없다? 유치적 효력이 없다. 유치적 효력은 다른 말로 점유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저당권자는 여러분 보자. 만약에 이거는 제가 수업시간에 다 설명을 안 했는데 이거 저당권 설정해 있고 해놨는데 됐습니까? 채무자가 안 갚는다. 요 자기가 가면 설정 채무자 집에다 만약 저당권 설정했는데 채무자가 A집, B집이 있다고 그러면 요거 설정에는 요 집을 경매해도 되고 요 저당권 그대로 놔놓고 에? 누구? 요 B집을 판결받아가지고 뭐 받아가지고? 판결받아가지고 B집을 일반 채권자로서 다른 B집을 경매할 수도 있다. 누구 집? 채무자. 되겠습니까? 그래서 저당권자도 채무자의 일반 재산에 대해서 무슨 집행할 수 있다? 강제 집행. 하기 위해서는 뭐 받아야 된다? 판결받아야 된다. 됐습니까? 무슨 재산에 대해서도? 일반 재산에 대해서도 강제 집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에 저당권이 침탈된 경우는 무슨 청구 없다? 반환 청구 없죠. 반환 청구 없는 거 빨리. 지역권자와 저당권자. 그지? 그래서 한번 틀리고, 여러분, 타인이 전원이 아니고 권원이다. 타인은, 저당권은 타인의 뭐에서, 권원에서 부속시킨 거는 효력을 미치지 않는다. 오. 설정 이전에 저당물에 대한 제3자의 용익 물권은, 그럼 자, 요거는 지상, 간단하게 용익 물권이 몇 순위? 1순위, 저당권이 몇 순위? 2순위. 해도 저당권 실행되어도 용익 물권은 아무런, 용익 물권은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용익 물권은 저당권 실행 이후에도 아무런 영향이 없다.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 다음. 그럼 요거는 또 저당권이 설정된 상태에서 뭐가 바뀌었네? 소유자 바뀌었네? 이런 말이지, 그지? 요걸 무슨 취득자라노? 제3취득자, 그지? 그럼 제3취득자는, 그럼 예를 들면 1억 3억짜리 집인데, 그럼 매수인이 사는 방법은 몇 가지가 있노? 두 가지. 2억 주고 사는 방법과 3억 다 주고 사는 방법. 그지? 3억 다 주고, 아니, 2억 주고 샀을 때는 누가 갚아야? 제3취득자가 갚아야 되고, 3억 주고 샀을 때도 채무자가 갚아야 되는데 못 갚으면은 자기가 갚고 구상권을 행사하든지 못 갚아가지고 실행당하면은 무슨 책임? 담보 책임. 이렇게 가지, 그지? 맞습니까? 자, 가는데. 그럼 어쨌든 제3취득자인데, 그지? 어쨌든 제3취득자는 뭐 2억 주고 샀든 3억 주고 샀든 못 갚았다. 자기가 어쨌든 실행하려고 한다. 그럼 자기가 여윳돈이 있으면 갚으면 되는데 못 갚았다 하면은 자기가 무슨 자지만 경매에 참가할 수 있다. 오케이. 1번. 경매인이 될 수 없다가 아니고 뭐다? 있다. 그럼 또 채무자 의사에 반해서도 돈 갚을 수 있다. 그럼 의사에 반해서도 갚는데 무슨 기 이후에? 변제기 이후에 채무자 의사에 반해서도 갚을 수 있고 변제기 전에는 채무자 의사에 변제기 전에는 갚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왜? 변제기 전에 갚으면 채권자는 뭘 못 받는다? 이자. 그런가? 의사에 반해서도 변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변제기에 상관없이 저당 채무를 변제하여 OX, X 무슨 기 이후에? 변제기 이후에. 그럼 만약에 자기가 갚았다. 얼마 다 주고 샀는데 3억 다 주고 샀는데 갚았다? 무슨 권 행사할 수 있다? 구상권. 근데 만약에 자기가 2억 주고 샀다 이행 인수했단 말이지. 무슨 인수? 이행 인수한 경우는 갚았다 무슨 건 없다? 구상권 없지. 그지? 그래서 요거는 다 주고 샀다는 걸 전제하에 구상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4번 정답. 5번. 만약에
그럼 자기가 뭐 2억 주고 샀든 3억 주고 샀든 돈 못 갚았단 말이지. 실행당했다고. 뭐 당했다고? 그럼 자기가 여기 가지고 있으면서 집도 수리하고 든 비용 배당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몇 순위로? 2순위. 1순위가 무슨 비용? 실행비용. 2순위가 제3취득자의 필요비 및 뭐? 유익비. 꼭 기억한다. 어떤 사람 빨리 설정 당시 소유자. 다시 뭐? 설정 당시 소유자. 다시 설정 당시 소유자. 다시 설정 당시 소유자. 다시 설정 당시 소유자 이외자가 가지고 있다가 경매 당한 경우는 됐습니까? 가지고 있으면서 든 비용 배당받을 수 있다. 그게 제3취득자의 필요비 및 무슨 비? 유익비. 그러면 지상권자나 전세권자, 임차인 이 가지고 있다가 실행당했다고. 뭐 당했다? 실행당했다. 그런 경우도 지상권, 전세권, 임차인도 그 가지고 있으면서 든 비용 배당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 근데 그러면 설정 당시 소유자는 어떤 사람이고 물상보증인이지. 물상보증인은 요 가지고 있다가 경매 당해도 비용 배당받을 수 없다. 꼭 기억한다. 그래서 곧 제3취득자는 계량을 위하여 유익비를 지출한 경우 저당 부동산 경매 대가에서 그 비용 우선 상환 받을 수 없다가 아니고 뭐 있다.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자, 근저당 갑니다. 여러분 근저당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 이렇게 하는데 그지? 그래서 여러분 답은 몇 번으로 되어 있습니까? 3번이잖아요. 3번 틀린 거 맞다. 자, 근데 여러분 자 한번 본다. 채권자 채무자인데 여러분 저당권은 1억. 그럼 채권이 이전하면 저당권도 무슨 게 함께 이전하잖아. 그지? 어디에서? 저당권에서는 무슨 권이 이전하면은 채권이 이전하면 저당권도 무슨 게 함께. 자, 근데 우리 근저당은 근저당 대라 빨리. 근저당 얘 대라. 본사 대리점 하고 무슨 거래 계약? 외상 거래 계약 하면서 나중에 대리점에서 돈 입금 안 시킬 때를 대비해서 미리 담보 잡아 놓은 거. 이걸 무슨 저당? 근저당. 뭐 최고액을 예를 들면 1억이라고 하자. 언제 채권액이 확정된다? 결산기. 그지? 그럼 본사에서 물건 출하했습니다. 대금을 받아야 될 무슨 자? 채권자. 그럼 대리점에서 돈 입금시켰다. 채권이 0이 되어도 근저당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무슨 성이 없다? 부정성이 없다. 맞습니까? 예. 그 다음에 출하 갚아. 자, 결산기의 채권액 얼마? 모른다. 했잖아요. 외상 많이 하면은 최고액을 초과할 수도 있고 외상 범위 내일 수도 있고 심지어는 저번에 수업할 때 무슨이 빨리 미리 무슨이 미리 돈 다 갚았다 그럼 결산기에 채권액이 발생 안 할 수도 있다. 그럼 발생 안 할지 안 할지 불확실한 상태에서도 근저당권은 성립한다 하는 게 무슨 원칙? 독립의 원칙. 지금 됐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본사에서 5천만 원 출하해 갖고 채권이 있단 말이지 어리라는 대리점에게. 그러면 이 본사가 이 5천만 원 채권을 정에게 이전했다고. 채권 양도가 이루어져 채권이 이전했다고 해서 근저당권 이전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럼 이 근저당권이 이전하려면은 이 본사 지위도 이전하고 외상 거래 계약도 이전하고 통으로 이전하는 걸 이걸 무슨 양도라는 말 썼노? 계약 양도. 그래서 여러분 아까 채권 저당권은 금액이 확정되어 있기 때문에 채권이 이전하면 저당권도 무슨 게 함께 이전. 근데 근저당에서는 채권 한 개가 이전한다고 해서 근저당권 이전하지 않죠. 앞으로 또 출하해 갖고 얼마든지 채권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근저당권에서는 저번에 좀 결산기 전에는 뭐 통으로 이전해야 무슨 양도 계약 양도가 있어야지. 자, 근데 거기에서 3번 그럼 여기는 결산기 전이라는 말이겠지, 그지? 무슨 기 전? 정확하게 하면 무슨 기 전? 결산기 전에는 피담보 채권이 처분되면 근저당권도 이에 따른다. OX, X. 결산기 전에는 피담보 채권이 처분한다고 해서 근저당권은 이에 따른지 않지.
근데 이거는 아까 이런 지문은 이렇게 하면 안 되거든. 결산기 전에는 채권이 이전 처분된다 해서 근저당권 이전한다 안 한다? 안 하고 뭐가 양도가 돼야지? 계약양도. 근데 무슨 기 후에는? 결산기 후에는 채권이 이전하면 근저당권도 무슨 게? 함께 이전한다. 이렇게 가는 거지. 지금 무슨 말 하는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나눠야 된다. 그게 무슨 기 전 빨리 결산기 전에는 무슨 양도가 있어야 통으로 이전해야 무슨 양도 계약 양도가 있어야 계약 양도가 있어야 뭐 근저당권 이전 이전하고 무슨 기 후 결산기 후는 무슨 양도 채권 양도 또는 무슨 변제, 대의 변제 하면은 근저당권이 이전한다. 그거? 되겠습니까? 근데 특별한 말이, 근데 만약에 그게 채권이 이전하면 근저당권도 채권 처분하면 근저당권 하면 이건 무슨 기 후일 때만 이렇게 된다. 결산기 후일 때는. 그럼 만약에 3번이 피담보 채권이 처분되면 근저당권도 이에 따른다. 이건 맞게 하려면은 무슨 기 후? 결산기 후 하면 이건 맞지. 근데 무슨 기 전에는 결산기 전 하면 뭐 X지.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그거 그렇게 한다. 두 부류로 나눠야 된다, 그거. 그 다음에 또 1번도 문제가 있다. 1번 1번 뭐 없이 승낙 없이 다 바꿀 수 있다. 금액 정해간 거 빼고. 그래서 틀린 거 몇 번도 될 수 있다? 1번도 될 수 있다. 근저당권에서는 뭐만 확정 전에는 뭐 전에는 확정 전에는 뭐만 빼고 최고액만 빼고 전부 다 바꿀 수 있다. 바꾸는데 꼭 기억한다. 후순위 권리자 뭐 없이 승낙 없이 꼭 기억한다. 저번에 이야기했죠. 여러분 그죠? 그럼 근저당은 시험 문제 잘 나온다 이게. 그 1번 지문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만약에 하면 답이 1번하고 몇 번으로? 3번으로 한다 그지? 두 개로 하는데. 자 근데 근저당 1억 최고액 2번 저당권 3번 저당권 이렇게 있다고 값을. 여러분 2번은 값이 설정한데 1번이 얼마까지 가져간다고 생각하고 저당권 설정했노? 1억. 을도 1번이 얼마 가져간다고 1억 했잖아요 그제. 어? 2번과 3번은 1번이 얼마만 가져가면 1억만 가져가면 설명했잖아요. 얼마만 가져가면 계속 얼퍼라. 누가 가져가든 어떻게 가져가든 언제 가져가든 자기하고 아무 관계가 없다. 다시 뭐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가져가든 얼마만 가져가면은 1억만 가져가면은 가져간다고 생각하고 저당권 설정한다고. 그래서 전부 다 바꿀 수 있다 없다? 있다. 요거 설명하면서 이렇게 했잖아요. 건축을 하면서 뭐 그지? 어디에 건축왕이 좋아하는 여자가 어디 고구려에 가가 있었다고. 그래서 이제 그때 편지를 보내면서 그때는 그 종이가 없었잖아. 그 삼국시대는 나무 대나무에다가 하면서 어디에 있든 누가 하고 있든 어떻게 있든 너는 무슨 여자다 기억해라고 다 이야기했잖아요. 그 남자가 여자한테 써먹으면 진짜 좋은 말이겠죠. 아가씨 때 아니 총각 때 그제 저도 써먹어봤습니다 몇 번. 아직 뿅 가는 거지.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갑과 을은 일본이 어떻게 가져가든 누가 가져가든 어떻게 언제 가져가든 얼마만 가져가면은 자기하고 관계없다고. 그래서 요 근제당은 꼭 끼어간다. 뭐 되기 전에는 빨리 계속 읊어라. 확정되기 전에는 뭐 되기 전에는 확정되기 전에는 채권자 바꿀 채권자 변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채무자 변경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채권자 채무자 그 다음 기본계약 결산기 전부 다 바꾸는데 후순위 권리자 뭐 없이 동의 없이. 그래서 여기 그래서 일본도 X다. 승낙을 얻어 그게 틀렸다. 후순위 저당권 기타 제3자 승낙을 얻어야 한다. OX X 그지.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안 답이 중요 안 하다. 답이 중요 안 하고 일단 여러분이 요거 잘 나온다. 요거 무슨 템을 묻는 거기 때문에 시스템. 그래서 만약에 근저당에서 최고액 정액 빼고 최고액 정액 하는 거 빼고 바꿀 수 있는데 후순위 권리자 뭐 없이 동의 없이 꼭 끼어간다 하고 그 다음에 근저당권에서도 근저당권 이전하려면은 결산기 전인지 결산기 후인지 결산기 전은 뭐 통 그럼 결산기 전에는 한 개의 특정의 채권을 이전해도 근저당권은 빨리 이전하지 않는다. 되겠습니까? 그럼 결산기를 또 다른 말로 표현해라. 결산기를 그렇지. 피담보채권 확정 다시 뭐 피담보채권 확정 결산기가 되면 금액이 정해지거든. 그래서 결산기를 다른 말로 뭐라 한다 빨리 피담보채권 확정 하는 거 그런 거 기억한다. 그래서 어쨌든 그 1번은 뭐 승낙 없이 그죠? 1번 X로 보고 2번은 최고액을 초과하면은 담보되지 않지만 채무자는 얼마 초과한 경우 초과한 금액은 담보되지 않고 일반 채권으로 되지만 채무자는 초과해도 얼마 갚아야 빨리 전부 채무자 이외 사람은 뭐 최고액만 한 그런 것도 같이 기억한다 그지? 그 다음에 기간은 절대로 반드시 등기해야 된다 이런 말로 하면 OX X 그지? 그 다음에 장래 채권을 담보하기보다는 장래에 확정되는 채권을 만다 확정되는 채권을 만다 담보 뭐 그런 것 기억. 자 그 다음 65번 갑니다. 갑은 을에 대한 금전 채권을 담보하기 위해 을의 X 토지의 저당권을 모았고 취득하였고 그 후 병이 X 토지에 대해서 저당권을 모았다 취득. 자 그럼 갑이 몇 번 빨리 1번 병이 몇 번 2번 자 갑은 몇 번 1번 병은 몇 번 2번 갑은 자 여러분 자 그러면 좋다 요 저당권이잖아요 요 주어 원칙 몇 개 이전 두 개. 채권 저당권 몇 개 이전? 두 개. 두 개 해야 된다. 근데 주어. 채권만 이전 할 수 있고, 저당권만 이전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채권만 이전하면 저당권은 자동적으로 소멸한다. 다시, 채권만 이전하면 저당권은 자동적으로 뭐 한다? 소멸. 근데 주어. 거꾸로 무슨 것만? 저당권만 분리. OX. X. 주어. 저당권만 분리해서 이전 OX X 채권만 분리하면 뭐 O 꼭 기억한다. 원칙 몇 개인데 두 개인데 그런 거 잘해야 된다. 국어 1번 틀렸지. 1번 지금 저당권자잖아요. 어? 1번 무슨 권을 끊으라 빨리 저당권을 분리해서 제3자의 양도 있다 없다 없다. 그럼 여기 1번은 핵심 단어가 무슨 권을이고 저당권을 그게 핵심이지. 근데 거꾸로 무슨 권을 피담보 채권을 분리해서 양도하면 뭐 오 그런 거 잘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런 거 이제 하면 10 그런 걸 못하면 9 이렇게 하면 축사발 나는 거지. 지금 됐습니까? 예.
법과목 하는 사람은 그런 걸 잘해야 된다, 이게. 그 다음에 2번, 그래서 1번 X. 을은, 을은 채무자입니다. 을은 무슨 자다? 채무자. 을은 갑에게 이행기의 피담보 전부를 변제하면 갑명이 재산권을 말소하지 않아도 뭐한다? 소멸. 맞죠? 네. 자, 주어. 을이. 동그라미 얼마? 전부 변제. 을은 얼마? 전부 변제. 되겠습니까? 그럼 또 여기서 병은 후순위 병은 을에게 변제 아니야 병은 갑에게 변제 OX X 후순위 건자가 후순위 용익권자는 변제할 수 있으면 후순위 저당권자가 변제 넣으면 무조건 OX X 꼭 기억한다. 병이 갑에게 변제하고 갑의 저당권을 소멸시킬 수 있다 나오면 OX X 꼭 기억한다. 그거 조심한다. 다시 후순위 용익권자는 변제할 수 있지만 후순위 저당권자가 변제 넣으면 OX X 꼭 기억 꼭. 지금은 이제 9월달, 10월달은 그런 거 잘 챙기면 된다, 그런 것만. 그래서 이번은 어쨌든, 을은, 채무자 을은 전부 변제 하면은, 완불함. 무슨 불함? 완불함. 무슨 등기 안 해도? 말소 등기 안 해도, 유효, 무효, 무효. 말소 등기는 아까 물권적 청권, 그지? 그 다음에 이번, 저당권 등기는 무슨 요건? 효력 요건이지, 효력 존속 요건, 오, 존속이라는 단 때문에 X. 뭐 때문에 틀렸다? 존속. 이거, 불법 말소되면 소멸한다가 아니고 소멸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감명의 재단권 불법 말소된 후, 자, 불법 말소하면 아까 뭐, 효력 요건, 또는 승립 요건, 이거 존속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언제든지 회복할 수 있다. 그러나, 불법 말소 후 무슨 매 경매 하면은 회복은 허용하지 않고 무슨 이득 반환 부당 이득 반환. 그 다음에 5번 만약 갑의 저당권이 무효인 경우 저당권 병이 존재하더라도 갑과 을은 갑명의의 저당권 등기를 다른 채권자 담보를 위한 저당권으로 유효할 수 있다가 아니고 뭐다 없다. 5번 무슨 말이고 빨리 무효등기 유용 무슨 등기 유용 무효등기 돈 갚고 말소 안 하고 있다 다시 돈 빌리고 종전의 등기부 쓸 수 있죠. 근데 요거는 무슨 권리가 무슨 권리자가 있으면 안 된다. 후순위 그렇지 그 말이지 지금 무슨 권리자가 있기 때문에 후순위 권리자 누가 있기 때문에 병이 존재함으로 거기 어디에다 줄 어느 게 핵심 다는고 병의 저당권이 존재하더라도. 무효등기 유용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지금 되고 있습니까? 예. 그 다음 66번 계약의 승립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에 대해서도 할 수 있지만 자 청약은 불특정 다수인 하면 빨리 자판기 그지? 승낙은 특정의 청약자에 대하여 해야 한다 맞죠? 예. 그 다음에 승낙기간 내에 해답하지 않으면 계약을 체결된 것으로 본다는 내용의 조건이 붙어있는 경우는 상대방이 승낙기간에 해답을 바라지 않아도 계약은 체결되지 않는다. 맞죠? 예. 10만원에 팔겠다는 A의 청약에 대해서 B가 8만원에 사겠다는 과 하였는데 여기까지 새로운 청약 10만원 거절하면서 무슨 청약? 새로운 청약 하였는데 고가에 끊고 이에 갑이 응하지 않자 끊고 그럼 응하지 않자 하면은 이거 완전히 이제 8만 10만원 8만원 둘 다 완전히 끝 하면 B가 처음대로 다시 사겠다고 한 경우 하면 이건 뭐 다시 별도로 청약 다시 무슨 도로 별도로 청약 하고 다시 A가 무슨 K OK 해야 계약 승립한다 B가 처음대로 10만원에 사겠다고 한 경우 하면 무슨 도로 별도로 새로운 청약 계약 아직까지 승립했다 안 했다 안 했다
그래서 틀린 건 몇 번? 3번. 4번. 항상 이런 거 나오면 순서대로 쫙 해나가면 된다. 뭐대로? 순서대로. 그 다음 4번. 서점에서 신간서정을 보내오면 그 중에 필요한 책을 자기가 사기로 하고 보내온 책에 이름을 적었다. 이름을 적으면 뭐 계약 뭐 한다? 승립. 이걸 뭐라 놓? 제목? 의사실현은 계약 승립. 무슨 실현? 의사실현은 계약 승립. 청약자가 뭐 하고 있어도 모르고 있어도. 그치? 그 다음에 5번. 연착된 승낙은 새로운 청약으로 보아. 청약자는 이에 대하여 뭐함으로써? 승낙함으로써 계약 체결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 다음 동시행 항변권 틀린 것. 동시행 항변권은 쌍무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의 하나여 인정된다. OX X 핵심 단어 하나여. 그게 틀렸다. 당사자뿐만 아니라 됐습니까? 무슨 양도? 채권 양도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이전 채권이. 자, 그래서 당사자뿐만 아니라 무슨 채권이 무슨 성을 유지하면서 채권이 무슨 성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뭐하면 유지하면서 뭐하는 거 이전 하면은 무슨 항변권 동시행 항변권 그대로 살아있다 안 살아있다? 살아있다. 그래서 이전 하면은 무슨 항변권 동시행 항변권 행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항변권 행사할 수 있다 말이지. 그래서 그럼 동시행 항변권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누구? 당사자와 그 다음에 채권 양도에서 양수인. 채권 양도에서 양수인. 채무인수에서 인수인. 대입 연재자. 이런 사람 전부 다 동시행 항변 상속인. 이런 사람 전부 다 동시행 항변권 행사할 수 있다 이게. 채권이 무슨 성의 유지? 동일성. 그럼 동시행 항변권 행사 못하는 사람은 딱 경계. 무슨 게? 경계. 경계는 무슨 성이 없어져서? 동일성이 없어져서 동시행. 딱 동시행 항변권 소멸하면 무슨 게? 경계. 그 다음에 2번도 그래서 여기도 답 두 개. 1번과 몇 번? 2번. 그치? 2번은 뭐 여러분이 확실히 알잖아요. 그치? 변제와 영수증 교부는 무슨 이행? 동시. 변제하면 영수증이 나오든지 뭐가 나와야 되노? 음반환. 됐습니까? 음을 맡겨놓은 경우는 영수증보다 더 급한 거는 무슨 반환? 음반환. 그지? 그래서 1번, 2번. 틀리고 3번. 동시행 항변권은 무슨 적 항변권이다? 연기적 항변권이다. 무슨 적 항변권? 연기적. 그 다음에 상대방의 채무는 원칙 무슨 기에 있어야 된다? 변제기. 아까 유치권도 무슨 기? 변제기. 근데 여러분 조심해야 되죠. 유치권. 유치권은 유치권 아까 그래서 이런 유치권은 요 근래에 막 시험 문제 잘 내는데 뭐 그렇다고 해서 반드시 낸다는 보장도 없는데 여러분 보죠. 특히 부동산의 경우는 경매 신청 등기. 무슨 신청 등기? 경매 신청 등기. 이거 경매 신청 등기가 있으면 이거 뭐 압류의 효력 발생합니다. 뭐 압류 같은 말이다. 무슨 신청 등기? 경매 신청 등기 또는 뭐 압류. 네, 요 전에 무슨 기? 뭐 채권. 과 변제기와 점유 하면은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있고 대항할 수 있고 여셌다. 근데 후에 뭐 채권이나 변제기나 점유 하면은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근데 요
경매 신청 전에 또는 뭐 압류 전에 셋 다 갖추고 있어야 무슨 낙인에게, 경낙인에게 대항할 수 있고, 후에 셋 중에 한 개가 있다, 경낙인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꼭 기억한다. 잘 나온다, 이게. 그 작년 기출 문제 나왔다, 이게. 나오고 이제 작년에 건너뛰고 올해 나올 수도 있다고. 그럼 만약에 예를 들면 뭐 수리하고, 수리하고 목적물을 뭐 하고 있다? 수리하고 비용을 가지고 점유하고 있는데 무슨 기가? 변제기가, 경매 이후에 변제기가 도래됐다.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되겠습니까? 예. 셋 다, 신청, 경매 전에 셋 다 갖추고 있어야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있고? 대항할 수 있고, 셋 중에 몇 개가? 한 개가 뭐 신청 이후, 경매 신청 등기 이후에 있다. 경락인에게 뭐 할 수 없다? 대항할 수 없다. 그거 기억한다. 그지? 그거 하고, 요거 잘 된다. 그러면 또 무순이행 항변권, 동시행 항변권은, 여러분 동시행 항변권 행사하려면 어떤 단어가 문장 안에 들어있어야 되는, 여기는 지금 안 나와 있지만 나중에 나오겠지만, 무슨 기가 도래? 변제기가 도래. 이행기, 이후. 어쩌고저쩌고 이거 있거나, 무슨 악화? 채무 악화. 또는 이행이 곤란한 현전 사유. 요 단어가 들어있거나, 채무악화의, 현전 사유. 그 다음 또 뭐, 수령 지체 중에, 재차 제공 없이, 재차 제공 없이, 그 다음에 이미 이전에 이행 제공한 걸 가지고 또는 뭐 이행 제공이 중단, 요런 단어가 있으면 맨 끝에 스스로 뭐가 오노? 동시행 항변권 행사할 수 없다. 아니, 동시행 항변권 행사할 수 있다. 동시행 항변권. 동시행 주장할 수 있다. 주장할 수 있다. 또는 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되겠습니까? 반드시, 만약에 이 문장으로 나왔을 때 이렇게 나온다. 지금 됐습니까? 그럼 만약에 이거 나올 때 요거와 함께 섞어서 나오는 게 이제 요거는 동시행 요건이고, 효과는 여러분 이런 동시행 요건 갖추고 있으면 당사자가 뭐 하고 있어도, 모르고 있어도 무슨 지체가 되지 않는다. 이행 지체가 되지 않고 이자는 뭐 한다? 정지하고, 그 다음에 또 항변권이 붙은 채권자가 상계를 주장할 수 없다. 그걸 동자이면은 뭐 할 수 없다? 상계할 수 없다. 그런 거 가지고. 근데 이제 주장하여야 상급부 판결, 주장하여야 효리 발생, 이렇게 되려면 뭐 소송, 법원, 절차, 그런 단어가 들어가면 뭐 하여야? 주장하여야. 되겠습니까? 예. 그럼 요렇게 동시행 항변권 요렇게 간단하게 이렇게는 안 된다. 지금 됐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68번 갑니다. 제3자 계약. 여러분, 제3자 계약에서는 뭐, 제3자를 가지고 잘 낸다. 제3자는 중요한 거는 뭐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안 되노? 계약이라는 단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해제권, 취소권, 원상회복 없고, 낙약자가 이행 안 하면 오직 무슨 배상만, 손해배상만, 그죠? 그 다음에 갑병, 오직 누구들과의 관계? 자기들과의 대가관계는 계약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거, 그지? 그래서 자, 맞는 것인데 68번 주어 수익어사 표시는 계약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안 된다 했잖아요, 그지? 뭐 어떻게 해요? 권리취득요건. 무슨 취득요건? 권리취득요건.
그 다음에 여러분 계약 당사자는 누굽니까? 요약자와 낙약자지. 요약자와 낙약자는 무효 취소 효과 주장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은 제3자를 위한 계약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제3자를 위한 계약은 어떤 게 있냐면은 요 주로 요 제3자를 위한 공계약으로 잘 나오는 지문이다. 이게 변제를 위한 공탁, 타인을 위한 공계약, 함으로 운송계약, 병존적 채무인수 요거고, 면책적 채무인수나 뭐 이행인수 이거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아니다? 아니다 하는 거 되겠습니까? 요거. 그래서 탄을 위한 보험계약은 제3자를 위한 계약이고, 그럼 이미 요약자가 제3자에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청약자가 그대로 인수하여 채무를 승계하는 계약, 이걸 그럼 면책적 채무인수로 한다. 무슨적 채무인수? 면책적 채무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아니다? 아니다. 4번. 그 다음에 제3자의 권리가 발생한 후에는 당사자는 합의로 임의로 철회 변경한다 못한다? 못한다. 아무런 말이 없으면 임의로 변경한다 못한다? 못한다. 그래서 맞는 건 몇 번? 5번. 그래서 여러분 보죠. 면책 그냥 다른 사람의 채무를 자기가 떠안고 종전의 채무는 소멸하는 거, 이걸 무슨 적 채무인수? 면책. 그럼 종전의 채무자 채무는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다시 새로운 사람의 채무 양쪽 다 지는 거, 그걸 뭐 병존적. 근데 두쪽 중에 어느 한 사람이 갚으면 두 개 다 뭐한다? 소멸. 이걸 무슨 적? 병존적. 그래서 병존적 채무인수는 제3자지만 면책적 채무인수 이행인수는 제3자를 위한 계약이다 아니다? 아니다 하는 거. 그지? 뭐 그런 것들 여러분 챙겨주고 59번 잠깐 쉬었다가 합니다.